어깨관절 근육 강화 운동을 설명하겠습니다. 외회전 운동입니다.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몸에 붙인 상태에서 고무밴드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5초간 유지한 후 서서히 돌아옵니다.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여야 하며 이 운동은 어깨 뒤쪽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내회전 운동입니다.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몸에 붙인 상태에서 몸쪽으로 서서히 잡아당겨 5초간 유지하고 서서히 돌아옵니다. 이때에도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몸에 고정시켜야 하며 이 운동은 어깨 앞쪽 및 안쪽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외전 운동입니다.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고무밴드를 바깥쪽으로 밀어 올려 5초간 유지한 후 서서히 돌아옵니다. 이때에는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몸에서 떨어뜨려 밀어 올리는 동작으로 이 운동은 어깨 바깥쪽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등판 견인 운동입니다. 벽을 등지고 서서 고무밴드를 앞으로 서서히 밀어내는 동작을 취하고 5초간 유지한 후 서서히 돌아옵니다.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몸을 밀지 말고 팔의 힘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운동은 어깨 앞쪽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후반 견인 운동입니다. 벽을 마주보고 서서 고무밴드를 최대한 뒤로 잡아당겨 5초간 유지한 후 서서히 돌아옵니다. 이때에도 몸을 이용하여 잡아당기지 말고 팔의 힘만을 이용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 운동은 어깨 뒤쪽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외전 운동입니다. 발로 고무밴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서서히 밀어올려 5초간 고정한 후 서서히 돌아옵니다. 이때 팔꿈치를 쭉 편 상태로 시행해야 하며 이 운동은 어깨 바깥쪽 또는 위쪽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전방 거상 운동입니다. 발로 고무밴드를 고정시키고 앞으로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간 고정한 후 서서히 돌아옵니다. 이때에도 팔을 곧게 편 상태로 시행해야 하며 이 운동은 어깨 앞쪽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운동은 꾸준히 시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. 하루에 3번, 매일 30분씩,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.